낙동강 하구뚝이 완공돼 준공식이 전두환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부산시 사하구 현장에서 있었습니다. 낙동강 하구뚝은 사하구 하단동과 북구 명지동 사이 낙동강 하류 2,400m를 댐식으로 가로질러 막은 국내 최대 규모의 하구뚝으로 댐 기능을 맡은 수문부 뚜구이에 4차선 도로를 만들었으며 이 하구뚝이 준공됨으로써 이 지역의 식순환을 해결하고 쌀 2만여 톤의 증산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.